안녕하세요. 머니랩의 주디입니다. 여러분 혹시 셀리던트라고 들어보셨나요? 기업의 구조조정이 일상화되고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장인들이 늘자 생겨난 신조어인데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학생처럼 끊임없이 공부하며 자기개발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기개발을 하려고 해도 수강료가 얼마죠? 50만원이요. 할부는 되나요? 안 돼요. 네, 이렇게 비용도 많이 깨지고 시간에도 제약이 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비용과 시간 모두 절약할 수 있는 무료교육 사이트. 짜잔! Money Rap. 첫 번째, 서울특별시 평생학습 포털. 인문학, 취업, 자격증, 취미, 교양 등 여러 분야를 온라인 강의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교육 강좌 외에도 지식 충전소라 하여 이슈, 트렌드, 라이프스타일 등을 소재로 하는 강좌도 있습니다. 또 수강이 끝나면 수료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식.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이라고 해서 경기도민만 들을 수 있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인문학, 외국어, 취창업, 자격증 등 여러가지 분야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배움락. 한국정보와진흥원에서 운영하는 IT 전문 교육 사이트입니다. 컴퓨터 기초부터 인터넷 활용, 시각 및 청각장애인, 정보화 교육,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IT 분야의 강좌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IT 관련 자격증 취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입니다. 네 번째, 생활 코딩. 프로그래밍 입문자에게 코딩을 알려주는 비영리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비정기적으로 오프라인 수업도 진행하고 유튜브 채널에서도 무료로 강의를 알려줍니다. 코딩에 대한 궁금점이나 공부하는 법 등을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을 통해서 프로그래머 혹은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에듀비드. 코딩 및 프로그래밍 분야에 대한 사이트입니다. 국내의 과학기술 특성화 및 소프트웨어 중심의 대학교의 강좌를 들을 수 있고 실무형 온라인 수업을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일반인들이나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힘든 심화 과정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찾아보시면 기초 강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MOOC 혹시 아시나요? 바로 온라인 공개 수업의 약자인데요. 주로 MOOC라고 불립니다. 사전적으로는 온라인으로 하는 형식의 무료 교육을 MOOC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대학 수업을 온라인으로 무료로 듣고 수료증까지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말합니다. 이 중 대표적인 MOOC는 바로 여섯 번째, 코세라가 있습니다. 세계 유명 대학교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무료로 듣는 청강제 수업과 유료로 들으며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수업이 있습니다. 다만 들으시려면 어느정도 영어 실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 밖에도 에덱스, 유다티치 등 다양한 사이트가 있지만 코세라에 비해 무료 수업보다는 유료 수업이 더 많고 협력 기간이 많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게 없을까? 있습니다. 일곱 번째, 럭키 세븐. K-MOOC입니다. K-MOOC는 한국형 MOOC 시스템입니다. 코세라가 전 세계 몇몇 외국 대학교들이 참여했다면 K-MOOC는 국내 대학교들이 참여했습니다. 현재까지 참여한 대학들은 이렇습니다. 인문, 사회, 교양, 자연, 예체능 등 다양한 강좌들이 있으며 모든 수업이 무료이고 수강 완료 후 수료증 발급도 무료입니다. 네, 이 정도 알아봤는데요. 무료라 좋기도 하지만 역시 학습에 있어서는 꾸준한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머니랩입니다. 2019년 모두 잘 살아보아요. 파이팅! Money Rap.